하겠어요? 배고파서요. 우리 사과 한번 칠 걸 그랬나 봐요. 뭔 사고요? 뭔 사고인지 몰라요? 뭐 대박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? 대박까진 아니고 대형 사고 정도는 되죠. 아, 뭐 그러면 신제품 회의 때 발표하시죠. 아, 진짜 깬다 깨.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? 아니면 진짜 머릿속에 일밖에 없어요? 노코멘트. 중국으로 튀었어야 하는 건데. 고작 중국으로 튀어요? 튀려면 남극 정도는 돼야 튄다고 할 수 있지 않나? 좋다. 북극은 너무 춥겠죠? 남극도 춥죠. 그럼 적도로 튀면 되겠네. 우리야, 이런 농담 그만두죠. 더 이상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각자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책임지기로 해요. 우리가 자기 감정 각자가 책임지지 못하면 나 아마 사표 써야 할 겁니다.